안녕하세요. 투머치 사이언스의 궤도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누가 뭐래도 천문 과학의 해입니다. 달 착륙도 50주년이죠. 상대성 이론도 관측한 지 100주년이 됐고 얼마 안 됐지만 블랙홀을 최초로 관측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진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직접 블랙홀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블랙홀 사진을 보고서 이제 합성된 많은 이미지들이 나왔었죠. 아, 되게 웃긴 짤 많잖아요. 네, 정말 고양이 눈. 고양이 눈. 실제 고양이 눈 두 개를 블랙홀로 바꾸는 것도 봤는데 너무 웃기고. 그다음에 그 예. 도넛. 도넛 모양. 도넛. 네. 또 반지의 제왕의 사우론. 사우론. 네, 그것도 있었고. 지켜보고 있다. 사실은 이 사진이 찍힌 게 네. 블랙홀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블랙홀은 찍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블랙홀이 말 그대로 빛을 다 빨아들인다. 네. 그러면 블랙홀로 가는 빛은 정보를 갖고 튀어나오지 못하죠. 아~ 그럼 결국 사진을 찍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블랙홀 사진에 예. 약간 노란 색깔 진짜 도넛 모양처럼 싸우는 것처럼 그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럼 블랙홀이 아니에요.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를 블랙홀을 찍었다 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조금 비유하자면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었다. 블랙홀의 좀 잔상을 찍었다. 아. 이 지금 이 노란 원반 모양 자체가 네. 바로 그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홀은 왜 생기나요? 블랙홀은 왜 생겼을까? 네. 일단은 제가 태양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어떠한 우주의 물체가 있습니다. 네.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중력입니다. 아, 중력이죠. 예, 그러면 얘가 어느 한 점으로 점점 당기겠죠. 서로 당기면서 작아지면 어느 순간 작아지다 보면 더 이상 안 작아지겠죠. 그렇죠. 왜 안 작아지죠? 좁으니까. 지하철 무제한 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얘네들의 입자들이 어느 정도를 축소가 되게 되면은 네.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힙니다. 아... 부딪히면서 열과 빛과 에너지를 내어 네. 폭발을 하는 거죠. 안에서. 그렇죠. 폭발하는 힘은 밖으로 또 터져나가는 힘이죠. 네. 중력 때문에 수축되는 힘, 내부에서 부딪히고 폭발하는 힘. 네. 이게 딱 균형을 맞추면은 이걸 정력학적 평형이라 그러는데 네. 그게 바로 태양입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태양은 이 우주에서 굉장히 작은 축에 속합니다. 태양이요? 예. 아주 작은 축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엄청나게 큰 애들은 진짜 중력이 커요. 그럼 쫙 줄어들겠죠. 네. 근데 줄어들다 보면은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중력이 너무 센 거야. 네. 폭발이 일어나도 무시합니다. 폭발이 일어났어. 근데 중력이 너무 세니까 뭐 터지네? 흥 이러고 계속 작아져. 그러면 다리 기별도 안 가는 그 정도 터져도 티가 안 나요. 왜냐면 너무 세 중력이. 그러면 어느 순간 완전히 한 점에서 모입니다. 다 무시하고. 근데 얘는 엄청나게 압축된 질량 덩어리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중력이 있겠죠. 있겠죠. 얘가 바로 블랙홀인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엄청난 큰 행성이 한 점으로 보인다고요? 엑소가 딱 서 있어. 네. 근데 갑자기 발 밑에 있던 지구가 한 점에 모여서 어떻게 돼요? 엑소. 같이 떨어져. 떨어지죠. 네. 어디로 떨어지죠?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중력 때문에. 네. 즉 내 나를 지탱해 줄 크기가 없기 때문에 네. 블랙홀은 가운데로 빨아들이게 되겠죠. 아... 만약에 지구도 블랙홀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구에 서 있다가 지구가 갑자기 블랙홀이 되면 우리는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고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블랙홀이 엑소를 빨아들이네. 이렇게 보겠죠. 왜냐면 우리를 지탱해 줄 크기가 없어졌으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결국 한 점에서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주에 있는 대부분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 뭐랑 같이 존재하죠? 달. 달이 같이 돌고 있죠. 그렇죠. 태양은? 태양은 뭐 태양계 친구들이 네, 뭐 많은 친구들이 같이 돌고 있죠. 그렇죠. 정말 혼자 딱 존재하는 애들이 잘 없어요. 우주에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저희는 왜 혼자일까요? 평소에 행시를 잘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둘이 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블랙홀이 될 정도로 뭐 무겁지가 않다고 쳐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한쪽 별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커지다 보면 이게 별의 진화의 단계입니다. 네. 커지다 보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B별이 네. B별의 중력의 영향을 받는 지점까지 커진 거예요. 아,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네. 지점까지 온다. 네. 그러면 이 A별이 쭉 빨려 들어가는 거죠. B별로. 그럼 B별로 빨려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가 충분한 질량을 얻게 되면서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과정에서 빨려 들어갈 때
쫙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거든요. 네. 막 줄줄이 비엔나처럼. 네. 쫙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거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레코드판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아, 돌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먼저 들어간 애가 있고 뒤에 들어간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먼저 들어가는 애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고 뒤에 들어온 애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크가 앞에 먼저 들어간 애와 뒤에 들어간 애가 서로 마찰을 일으켜요. 아, 시간차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찰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때 나오는 이제 에너지가 이제 엑스선 형태로 나오는 건데 네. 이거를 우리가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네. 그 저희가 아까 그 찍었다는 그 도넛 같은 네. 거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있는 노란 색깔 반짝거리는 빛 그쵸. 같은 것도 그런 그게 좀... 바로 이거죠. 강착 원반. 사건의 지평선에 있는 강착 원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도 전부 가설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형태의 블랙홀을 커 블랙홀이라고 해요. 네. 네, 근데 이것도 가설이었습니다. 블랙홀이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항성이 있는데 네. 이 중에 하나가 한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결국 얘가 돌면서 들어가면서 원반을 만들 것이고 네. 원반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얘가 원반 형태를 만든다는 건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회전하는 블랙홀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X선이 방출이 될 것이고 얘가 돌기 때문에 무언가 특별한 회전을 나타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블랙홀이 인터스텔라에 나온 가르강티아라는 블랙홀입니다. 그것도 이제 커 블랙홀의 하나죠. 네, 보시면은 커 블랙홀 형태로 이렇게 어떤 띠 같은 게 있어요. 마치 토성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정말 그럴까? 라는 관점에서 관측을 해본 거죠. 아주 아주 멀리 5,500만 광년에 있는 천회자리 은하단의 블랙홀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인터스텔라에서 보여줬던 장면이랑 네. 실제 찍힌 장면이랑 해상도는 좀 차이가 나는데 네. 비슷하게 나온 것 같긴 해요. 그게 감동입니다. 결국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아마도 블랙홀에 강착 원반이 있을 것이고 네. 그 주변을 이렇게 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관측된 블랙홀 위치가 그랬다. 소름이 돋네.